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새 차를 올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그동안 하고 싶은 말도 있었는데 못한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잠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정말 이게 다른 차들도 많이 만들었었지만 이번 차가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아요. 한달 가까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만들겠다고 했던 때부터 한달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요. 오래 걸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 전에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영상을 뭐 이것저것 올리고 그랬는데, 요 며칠간은 미안해가지고 빨리 못 만들어져서 미안해서 못 올리겠더라고요, 영상을. 아,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영상 만들 동안에 빨리 차 만들어라 막 이런 댓글을 쓰시는데, 아무튼 이젠 다 만들었으니까 수정할 것들은 많은데요. 차도 지금 오늘 보니까는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은 버그들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하나하나 고쳐가야죠. 네. 이제 일단은 올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홀가분하네요. 좀 이게 처음에는 스포일러가 없이 그냥 올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 댓글로 이차 스포일러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러셔서 스포일러를 이 차량 유튜브에서 이 차가 스포일러가 작동하는 것들을 여러 개를 찾아서 보고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 지금 밑에 자꾸 바츠카프가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이 아이콘이 바츠카프처럼 생겼다고 그러셨는데 스포일러고요. 네, 한번 올려볼게요. 예, 이게 최대한 제가 비슷하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영상 유튜브에서 이차 영상을 보면서 이 동작하는 것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원래 차에는 요 스포일러가 안 달려 있는 차예요. 움직이지 않는 차인데 제가 요 스포일러만큼 그 부분을 없애버리고 구멍을 만들고 요 스포일러를 끼우고 뭐 저것도 넣고 막 이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게 없었다면 아마 좀더 빨리 됐었을 거예요. 네,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저는 참 만족하고요. 차량 내부도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내부도 좀더 멋있게 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좀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요거 제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차량 내부도 그래도 며칠 걸렸어요, 요것도.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를 올리면은 이렇게 뒤에 니트로가 나오고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스포일러를 내리면은 일반 차들 속도하고 비슷해서 운전면허 시험도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아, 근데 아까 어떤 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스포일러 올리고 달려가다가 주변 차를 부딪히면은 주변 차가 날아간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근히 하고 싶네요. 지금 테스트니까 약간 신호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오, 큰 차다. 아유. 제가 날라갔는데요? 안 되는데? 너무 큰 차, 정면으로 안 부딪혀서 그런가? 좋았어.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에서.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날라가는지 모르겠네요. 안 날라가는데? 날라간다고 그러셨는데? 차가 나와야지. 온다, 온다. 어우, 저 차. 어우,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어휴, 속도가 빠르긴 빠른가 봐요. 예, 완전 백핸드를, 연속 백핸드를 한 다섯 번 하네. 어휴, 빠르긴 빠른가 보다. 세워줘야지. 일어나세요. 일어났나? 어디로 가버렸네요. 분명 일으켜준 것 같은데. 예. 뒤집어져 있었는데 일으켜줬습니다. 저도 좀 놀아야죠. 만들었으니까는 좀 가지고 놀겠습니다. 이제 큰산 하나는 넘었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댓글에 거의 대부분이 버그를 알려주시는 제보글이 많으시고요. 제보를 저는 고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알려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바다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네요. 한달 정도 걸렸는데 좀 일이 많았어요. 제가 직장에서 제가 할 일들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이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이거를 만드는 동안에는 저희 직장에 뭐 공사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가끔씩 그런 것들도 도와주고 뭐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많이 못 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에도 또 회사에서 또 교육받으러 또 갔다 오고 두 번이나. 그래서 시간이 많이 못 냈어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렸고요. 기다리시는 분들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버그들이 많은데. 아, 참. 저그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아이폰에서도 하고 싶다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좀 많이 미안했었는데 제가 요 일주일 전에 아이폰용 3D 운전교실을 만들려고 드디어 맥북을 샀습니다. 맥북과 아이폰을 샀습니다. 살 거는 다 샀습니다. 이제 하는 방법들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올리면 되는데요. 일단 장비는 다 갖춰져 있고요. 맥북은 제가 저기 다른 나라 가서 좀 사왔습니다. 중고나라라고요. 아, 이거 아재 개그 이거 참 죄송하고요. 아무튼 중고나라에서 며칠 동안 살펴서 가성비로 가장 괜찮은 걸로. 제가 부자가 아니거든요.
부자가 아니라서 좀 가장 저렴한 걸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서 가장 저렴한 거 샀습니다. 맥북 에어 2010년도에 만든 맥북 에어인데 아이폰용 앱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26만 원 주고 엄청 싸게 주고 샀죠. 새 거를 사려고 알아보니까는 100만 원, 120만 원 넘더라고요. 일단 중고로 샀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아이폰도 아이폰 6, 아이폰 6 화면 작은 거 있죠? 그것도 얼마 주고 샀지? 14만 원. 지문 인식 안 되는 거, 지문 인식 안 돼서 싸게 파는 거를 제가 14만 원에 샀습니다. 제가 뭐쓸 핸드폰은 아니고 그냥 아이폰용 3D 운전기술 테스트할 용도로 샀으니까 지문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잘산 거죠, 싸게.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는 맥북과 아이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맥북 26만 원, 아이폰 14만 원, 합해서 40만 원 들었습니다.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달에 저희 가족들하고 휴가도 가고 돈쓸게 많은데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차 만들면서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 차, 지금 보고 계신 차를 제가 외국의 3D 모델링 디자이너한테 4만 원 정도 주고 샀고요. 그리고 여기 7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오토바이 추가하려고 만들었다고 보여드렸던 그 오토바이가 7만 원 주고 샀어요. 저희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게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토바이 샀습니다. 7만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 오토바이는 지금 당장 바로 추가는 안 되고요. 좀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오토바이는 뭐 제가 여기다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도 넣을 오토바이도 운전면허 연습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운전 연습을 위해서 샀는데 오토바이를 지금 왜 샀냐면요. 바로 예, 요 보이 뒤에 니트로 보이시죠? 니트로. 이게 그 니트로 오토바이에 쓰였던 니트로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넣고 싶어서 오토바이도 살겸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차 지금 만드는데 니트로 요거 7만 원 하고 그리고 차 4만 원 요것도 11만 원 들었어요. 이게 게임 만드는 게다 돈입니다. 돈. 지금 맥북 아이폰 40 들고 얘차 만드는데 11만 원 들고 이제 앞으로 이거 서버도 이제 돈이 매달 들어가야 되는데 돈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3D 운전 교실에는 제가 돈을 버는 광고를 넣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기독교 광고 아시죠? 동영상. 그리고 눈을 감아 보세요. 확인 버튼 누르는 광고 있잖아요. 그거 절대로 제가 돈 받고 광고를 실은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그것을 올린 거고요. 어디서 돈 받고 제가 올린 거 절대 아닙니다. 3D 운전교실 만들라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제 자비로 만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광고도 안 넣고 인앱 결제도 안 넣었으니까요. 마음이 가신다면, 저의 제작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신다면,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고 여유로우실 때, 편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3D 운전교실 시작될 때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이에요. 부탁입니다. 제가 돈이 지금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광고도
유료 광고도 안 달고 인앱 결제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얘네 깜빡이 안 켜고 자꾸 추월하네. 앞에 저 부가티, 구형 부가티. 나 신형 부가티인데. 그래도 형이지, 니가? 확실히 신형이 더 멋있네요. 구형도 예전엔 멋있었겠죠? 호날두가 저 차를 타고 다니던데. 3D 운전 교실. 아, 그리고 제가 전문 프로그래머는 아니고 저도